네, 국가의 미래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어린 학생들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자, 자신의 앞에 이 격파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린 고사리 손으로 자신 앞에 놓여진 격파물을 어떻게 격파를 할지 한번 지켜보죠. 우선 손으로 격파하는 수도 격파를 준비를 하고 있고, 뒤편에는 이렇게 격파를 하는 동작을 또 형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 시범단이라 그래서 사실 저는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게 과연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북수레 유소년 시범단은 지금부터 약 3년 전 미국에 또 진출하여 그 우리 세계북수레협회와 홈스테이를 통해서 미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해서 한국 무예 우수한 그런 부분을 보여준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네, 격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예, 수도 격파, 발꿈치 격파까지 마쳤습니다. 듬직합니다. 마치 이런 동작은 군 특전사에서 보는 특전 용사들이 하는 동작을 이 어린 고사리 손으로 했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어떤 국방도 담당할 수 있는 당당함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화면에서는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보고 있는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어린 학생들의 기백이 참 대단합니다. 자, 그렇죠. 지금은 예, 지금 시범은 쌍절곤 시범이 되겠습니다. 쌍절곤은 짧은 봉 두 개가 연결된 이 봉으로서 기교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흔히들 그 이소룡도 영화배우 이소룡이 보여준 동작으로 중국 무예만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 무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서 쌍절곤 시범도 이 국술 술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영화에서 쌍절곤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친구 한 명이 저 쌍절곤을 학교에 가지고 왔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막 휘두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아픈 거예요. 제 몸에 이렇게 맞으니까 상당히 어렵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린 학생들이 참 대단합니다. 네, 어린 학생들이지만 다양한 무예의 도구를 들고 하면서 또 쌍절곤은 저렇게 소리가 경쾌하게 나니 어떤 감정도 고조가 되면서 더욱더 역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동작이 됩니다. 현재 저 펼쳐주는 저 개인 애드립을 보여주는 동작은 네. 개인의 어떤 장기를 이렇게 펼치는 거죠. 네, 또 집단으로 저렇게 동작하는 절도 있는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 좋은 모습이라고 보이시는군요. 네,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손에 부채라든지 또 지팡이 그리고 끈까지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예, 지금 사용하는 도구로 맨손, 창, 단봉, 검 등을 활용해서 호신술을 어린 학생들이지만 다양한 호신술을 지금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느린 동작으로 시연을 하고 이어서 빠른 동작으로 연결하는 동작을 보여줘서 시청자들에게 좋은 동작을 이해하기 쉽게 지금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린이 시범단이 이렇게 시연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합호신술 또 삼방초형 이런 것들이 잘 종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르. 자, 방금 어린 학생들이지만 지팡이라는 도구를 들고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 옆에 시범은 짧은 끈으로서 상대를 묶는 과정이며, 또 우리의 조상들이 사용하는 부채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강력한 시범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신선합니다. 또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태어나서 생전 처음 봅니다. 이 무술 대회에서 지팡이를 활용하는 모습은. 이 지팡이술은 일명 단장술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노인들이 길을 가다 어떤 치안으로 공격을 받아도 저런 도구를 활용해서 충분히 자신을 방어하는 겁니다. 자, 지금 동작은 아까 보여줬던 느린 동작을 빠른 연속으로 다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박진감 있는 동작입니까? 저 부채 푼 모습은 아주 아름답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무술 국술의 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는 뭐 카포에라든지 또 무에타이라든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무술이 있는데 한국하면 보통 태권도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 이후에 2년 전 한국은 또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태권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 산재하고 있는 수박도 있으며 이런 국술도 자랑스러운 무예 브랜드로서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국술은 세계 64개국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얼로 이미 퍼져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무예의 극치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한 3천여 명 정도가 이제 관중들과 또 선수단으로 구성돼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자신의 이 수련하고 있는 자녀들의 부모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는 외국에 오신 선수 외에 가족들까지 같이 와서 전 세계 국술의 한마당 잔치가 오늘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들이 이렇게 기합 소리를 내는 걸 보니까 흡사 이 특공 무술이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네. 특공 무술과도 이 국술이 좀 관련이 있나요? 관련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공 무술의 원초가 된 것이 70년 말 귀순한 북한 병사가 네. 한국군과의 대결에서 우세를 보이자 한국에서 강력한 국방무예로 취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무예들을 취합을 해서 특공무술이라는 무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술의 술기, 다양한 술기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국술이 탄생될 때 국술이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검과 창 대련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검과 길이가 긴 창과 창은 길이는 길지만 창 두만 위험한 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짧은 무기지만 같이 합을 펼치는 동작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번에는 창이 이긴 것 같습니다. 어른 선수들이 보여준 거 못지않은 박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어린 선수가 절도 있는 동작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대단한 수련을 보인 공력이 뛰어난 선수로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이 학생들도 다 도복이 다 동일합니다. 네. 검은 띠를 두르고 있는데 친구들은 혹시 뭐 유급 유단자인가요? 아니면 네, 검은 띠를 두른 친구들은 네, 첫째 초단이 되면 조교라는 칭호가 됩니다. 2단은 교사라고 그러고 3단은 부사범, 4단은 사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시범을 보이는 선수는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어져 있으며 이 과정은 동대련입니다. 맨손으로 하는 대련과는 달리 봉을 들고 서로 대련하는 과정을 익히는 거죠. 이렇게 대련 과정을 익힘으로 해서 실전에서는 자신이 어떤 동작이 오더라도 자유자재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숙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국술을 많은 어린이들이 배우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국술이 세계화를 이룬 요인이라고 하면 또 특허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를 이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표준화를 이뤘습니까? 예, 국술이 지금 표준화를 이룬 건 기술적인 체계입니다. 첫째, 표준화는 교훈을 표준화시켰고 술기를 통일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국술인들이 보이고 있는 입고 있는 도복이 똑같은 검은색의 통일된 도복입니다. 이것은 세계 특허를 내서 국술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 특허 등록을 전 세계 18개국에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흰색 도복이 가장 흔하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은색 도복은 저도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우리 서인혁 총재께서 이 검은 도복을 만들게 된 계기는 초창기 50년대 초반에는 무예 도복은 거의 흰색 일변도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흰색은 시작을 의미하며 검은색은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뜻의 우리의 뜻이 담긴 내용으로서 국술에는 이런 검은 도복을 착용하게 된 것이 이제 국술의 도복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술의 완성을 의미하는 이제 검은색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쾌한 음악을 배경으로 어린이 시범단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에 성판을 드는 모습을 보니 격파를 보여줄 것 같은데. 네, 이제 시범인 이제 격파 시범은 다양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선 맨손 수도로서 수도 공격, 또한 돌아차기 공격, 쌍절봉 공격, 봉으로 공격하는 동작과 체조 육진 동작, 머리로서 깨는 동작,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네, 자, 지금은 쌍절봉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네, 잠시 멋진 동작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으로서 격파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 동작은 난이도 높은 체조의 육진 동작으로서 익히며, 다음은 방금은 머리로서 격파하는 시범. 흔히들 군인들이 많이 사용한 시범이었습니다만 학생들이 지금 시범을 보였군요. 이 무대에 펼쳐진 이 송판 조각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방금 머리로도 한 7장, 8장을 무려 격파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관객석에서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셔서 기립박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